안녕하세요. 저는 터닝포인트 수양관의 이정순 선교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둘째 날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근데 제가 사실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어떤 아픔이었냐면 건강이 남보다 좀 연약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침을 맞으러 다니고 한약을 먹고 이랬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접하게 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국민학교 동창이 그 4월 5일 식목일 날 교회에 대항으로 배구 시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선수로 불려갔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저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고 완전히 삶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됐음을 지금 고백하게 됩니다. 그 친구가 제일 고맙고요. 또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네 교회에서 배구 선수가 필요한데 딱그 9명 배구인데 여자 한 학생을 넣어야 되는데 자기는 운동 신경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네가 가서 키가 크니까 가서 그냥 서만 있으라고 끝에 맨 끝에 가서 서만 있으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시합하는 선수로 첫날 시합장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또 이겨가지고요. 그 다음에 큰 곳으로 가서 또 시합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 나오시는 목사님께서 예배를 먼저 드리시는데 갑자기 기도하시는 순서에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뭐 속을 다 감찰하시는 주님 이러는데요. 제가 기도하다 말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도대체 어디 계시다는 건가? 교실에 숨어서 내려다본다는 건가? 그러면서 제가 막 그때부터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제 가짜 배구 선수로 그 마당에 왔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빨리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또 이겼다 그러고 또 가고 어떻게 배구를 했는지 한 번도 저는 토스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러고 끝나고는 얼른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거기 왜 선수단 이름 쓰고 왜 주소 쓰고 전화번호 써놓는 게 있잖아요. 엄마, 만약에 교회나 이런 데서 전화 오면 무조건 없다고 그러라고. 그런 학생 아예 안 산다고 그러라고 막 이렇게 부탁을 해놓군요. 그날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어떻게 버스를 타고 왔으며 어떻게 집에 들어와가지고요. 그날 밤부터 제가 막 불안하고 야,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이라는 사람한테 걸렸다. 막 이렇게 정말 성경에 대해서는 무식하고 교회 생활에서는 전혀 알 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은 불교에 가깝고 또 굿도 하고 때만 되면 또 고사도 지내고 하여간 유교인지 불교인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속에서 정말 교회 다닌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는 거고 또 교회는 한마디로 좀 자기 자신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빈다. 그래가지고 조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는데요. 이제 여름방학이 됐는데요. 거기서 또 저기 여름 성경학교에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또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지도 교수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오신 목사님이셨어요. 김 목사님이셨는데 그분께서 특별히 저에게 편지를 한장 보냈어요. 끝에 제 이름이 순이잖아요. 순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우리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이러면서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는 그런 인쇄물을 보내왔어요. 교회지. 와, 그랬을 때 제가 갑자기 그거를 보고 또 읽고 또 읽어봐도, 내가 뭔데, 이런 분들, 나도 전혀 모르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아름답게 썼을까 하면서 제가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에 가서 제가 그림을 좀 하니까 이름표 같은 거, 그런 거를 심부름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때 여름 성경학교 이제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소꿉놀이를 하면 저는 선생님을 했어요. 3살, 4살, 5살 이런 기억이 나는데 저는 엄마, 아빠 소꿉장난을 한 게 아니라 꼭 학생, 선생님, 그리고는 제가 선생님인 거예요. 그랬는데 어머,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잖아요. 국민학교 그 여름 성경학교에서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 종로 2가의 종로 서적센터 거기 가서 기독교 3층인가 5층인가 그런 건물에 있었어요. 그럼 제가 그 책을 사서 배우고 인형을 만들고 또 그때 당시에 보세 인형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인형 공장을 찾아다니면서 이상한 동물 그 껍데기만 있는 그거를 막 구해가지고요. 한 자루를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막 연습을 했는데 웬일이에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다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랬을 때 한참 몇 달을 하고 났는데 아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큰 걱정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안 믿어지는데 저를 설교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덕책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3학년, 4학년 이런 도덕책에 보면은 착한 철이와 순이 뭐 이런 거 해서 저는 나름대로 아 내가 믿어지는 것만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쓰러지게 됐잖아요. 버스에서 그것도 너무 결백증 때문에요. 외식 뭐라 그럴까 편식을 많이 해가지고요. 제가 쓰러져서 제 죽은 몸을 내려다보게 됐어요. 근데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었어요. 70년도예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그런 선생을 하고는요. 너무 도대체 안 믿어지는데 뭐 아멘하라고 그러고 주기도문을 외워서 하고 세례받으라고 그러고 뭐 이러면서 저는 도대체가 이거 아니다. 이건 억지로 이렇게 하면은 거짓말하는 거다. 그럼 또 하나님 앞에 걸린다.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을 접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70년대에 또 선생님을 하라고 그래서 왔다가 그러겠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음악 점수가 좀 적어요. 미술 점수는 좋은데.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더니 음악 선생님이 우리 학교 음악 선생님이 다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 점수를 좀 높이 받으면 어떻게 하면 받을까 해서 밤을 새서 피아노를 치고요. 혼자서 배운 거예요. 또 성가대 지휘까지 맡아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제가 쓰러졌잖아요. 버스 속에서 제 시체를 내려다보게 됐어요. 그때 갑자기 어지러우면서요. 그때 좌석버스였는데요. 저희 집이 워커힐 앞이었어요. 거기서 타가지고 그 화양리쯤 왔는데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졌는데요. 갑자기 제 몸에서 이제 제가 하늘도 노랗고 주변이 다 노랗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얌전하게 누웠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70년도에는 미니스커트가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미니를 입고 가서 그걸 억지로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딱 쓰러졌는데요. 혼이 쑥 빠져나가더니 그 좌석버스 천정 밖에서 제 죽은 시체를 내려다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차가 섰어요. 서가지고 운전수가 제 몸을 머리 쪽을 왔다 갔다 하더니 눈을 이렇게 까보더니 팔을 또 이렇게 맥을 만져보더니 탕 하고 놓으면서 이제 사고 났다고 그러니까 두 편으로 나눠지게 됐어요. 거기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저를 보고. 이 사람은 빨리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하면 산다고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남자분들은 무슨 소리냐. 너 만약에 병원에 가서 이 사람이 진짜 죽으면 너 이 집 가족들한테 너는 때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천정에서 소리 지르면서 나는 살았다고 병원에 가면 나 살 수 있다고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제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딴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요. 왕십리 그 성동 경찰서까지 넌스톱으로 버스가 달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달리는 버스에 그 지붕 위에서 공중에서 나 살은 거라고 살려달라고 아저씨 살려주세요. 뭐 앞에서부터 전체가 다 앉아 있는 분들한테 제가 소리 지르고 그래도
저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영혼이 빠져나서 제 죽은 저를 보고 성동경찰서의 무기 창고에 도착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사 아저씨가 그 마당으로 그냥 버스가 빨리 가가지고 쓰니까 이제 들어가서 사고 났다 그러니까 들 것을 들고 한 그 예비군복 입은 두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아침부터 재수 없다고 그때가 제가 8시에 버스를 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찍 가서 성가대 연습도 하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그 동네가 이화동이었어요. 서울대학교 옆에 이화동 그랬는데요. 제가 거기서 창고에 무기창고에 딱딱한 의자에 제 들것이 탕 하고 떨어지면서 거기까지는 제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창고에 그 예비군 그 뭐야 연습하는 그 총기가 벽으로 쫙 삼면으로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나무 토막으로 된 그런 딱딱한 의자에 제 시체를 탁 놓고 문을 불도 안 켜고 문을 탕 닫고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그랬는데 얼마 있다 깨어났는데 그때 한 3시간쯤 지났을 거예요. 그랬는데 12시가 다 된 그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이제 제가 움찍움찍하고 깨어나게 됐는데요. 깜짝 놀라서 그 간호원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세 분이 뛰어왔어요. 거기가 경찰병원이었어요. 경찰병원이 아마 청량리쯤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갑자기 의사 한 분이 와가더니 뺨을요. 제 뺨을요. 나는 난생 처음 그렇게 아프게 맞아본 적 없어요. 오른뺨, 왼뺨을 세게 때리면서 학생 이거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서부터 열까지를 천천히. 그래서 이게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름이 뭐냐 그러는데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또 집이 어디냐 그래도 안 나고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래도 아무도 네가 몇 살이냐 그래도 아무 머리가 완전히 MT가 된 거예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그랬는데 뭐 어떻게 생각해 보려고 막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의사가 나간 다음에 경찰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경찰서에서 따라온 거예요. 학생을 알아보는 어린애가 5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그러는데 자기 외할아버지 동네에 음악 선생님 제가 그 노래 지도를 했거든요. 예배 시작하기 전 또 중간 그다음에 끝나고 거기에 선생님이었는데 그 학생을 알아가지고 그 교회를 알아놨다는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을 대면서 학생 그러면 거기 가면 알 수 있겠냐. 그리고 거길 통해서 또 우리 집도 주소를 알아놨는데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이제 죽었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고 내가 누군지 내가 몇 살인지 집이 어딘지 이것도 모르면 나는 정말 이제 청량리 여기가 어디냐 그러니까 청량리 경찰병원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나 그러면 정신병원으로 가야 되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거길 가서 네가 집에를 가든가 교회로 가든가 어떻게 원하는 대로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냥 교회로 가면 무슨 예식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 교회로 데려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앰뷸런스 타고요. 경찰 그 백차도 따라가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도착을 했는데 한 1시 쯤 돼서 전 교인들이 그 마당하고 골목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저를 정말 다 놀래가지고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지각한 적도 없고 주위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왜? 선생님이라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얼마든지 모범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를 저는 그런 행동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웬일이에요? 내렸는데 다 아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전도사님, 목사님 아무도 기억을 제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옛날에는 한국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 43년 전에는요. 사택이라는 게 있었어요. 본당 옆에 목사님 댁이 앞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 뒤쪽으로는 교회 안에 사찰 집사님 집 그다음에 앞쪽에는 전도사님 댁이 있었어요. 네, 그
전도사님이 저를 만나러 20년 전에 오셨었어요. 워싱턴 중앙교회에서 시무하시면서 임창호 전도사님이셔요. 그분이 방으로 안내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이 요 방송실만 할 거예요. 이렇게 캐비넷 놓으면 제가 눕고 양쪽에 네 분의 권사님이 오른쪽에 두 분, 왼쪽에 두 분. 그래서 저를 머리, 가슴, 배 있는데 그다음에 다리를 붙잡고 무슨 이상한 말로 막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막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울었다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막 괴성을 지르시면서 막 하시는데 땀을 쩔쩔 흘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한 30분쯤 지났는데요.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요. 제가 대굴대굴 굴렀어요. 어떻게 굴러요? 막 오른쪽으로 굴르면 여기 무릎이 닿고 또 이쪽으로 하면 또 이쪽 문이 뭐 온몸이 막 뜨끈뜨끈하고 막 생선이 꼭 튀긴 것처럼 제가 막 벌떡벌떡 막 이렇게 막 굴렀어요. 그러다가 한 15분쯤 그렇게 지났는데요. 갑자기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찬바람이 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아갈 것 같이 몸이 가벼워지면서 점점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버스 속에 있는 기사 아저씨서부터 막 간절히 내가 막 몸을 막 흔들면서 막 소리 지른 그 버스 속에 있는 분들이 다 기억이 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기억이 차차차차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엉엉 울었어요. 이제는 끝이다구나. 내가 이렇게 죽는 거로구나. 이게 마지막 이분들이 나를 제사를 지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이 네 분이요. 제 발끝에 모여가지고요. 또 한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는 저더러 김 선생님 지금 어떠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지금 몸이 이상해요. 막 이렇게 뜨거웠다가요. 갑자기 찬바람이 슉 지나가더니요. 지금 몸이 날아갈 것 같아. 이거 왜 그래요? 나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 권사님께서 선생님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비밀이에요. 그래요. 언제까지요? 그랬더니 죽을 때까지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교인데 그때 당시에 순복음에서는 막 방언하고 뭐 산기도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교단에서 만약에 우리가 선생님을 이렇게 기도로 고친 줄 알면 우리 장로님들이 쫓겨나니까 절대로 비밀이라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이걸 다 이렇게 걸었어요. 네 분하고요. 그랬는데 그날 이제 집에를 갔는데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도 말을 못하고 온 식구들한테 말을 못하고 제가 그랬어요. 누구한테도 비밀이냐?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부모 식구들한테도 말하면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 땅에서 사는 한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세상에 그 사건 이후에 제가 성경을 보는데 왜 이렇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또 비밀인 거예요. 받은 사람만이 알고 또 제가 그 사건 이후에 견딜 수가 없는 병이 하나 생겼는데 막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나 어른 예배 참석을 안 하고요. 아이들 예배를 토요일이면 토요일 날은 대학교에 수업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국민학교 앞에 가서 빵가게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거기 서울대학교 위에 창신동이라고 가난한 동네가 있어요. 그 산동네에 가서 장구 이렇게 북치고 뭐 그래가지고요. 아이들을 다 몰아가지고 와가지고요. 아버지한테 10만원짜리 수표 하나 얻어다가 그 종로 5가에 가면요. 그때 당시 라면 땅, 뭐 뽀빠이 이런 줄줄이 사탕, 줄줄이 이렇게 라면 과자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거하고 학용품하고 사가지고요. 예수 믿고 이러면 너가 친구 하나 데려오면 어떻게 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말하다가 내가 실수하면 들킬까 봐요. 아이들을 그 차에다 태워가지고요. 집에 데려가가지고 저희 집에서 막 침대에다 시커먼뛰게 하고 갈 때는 인형도 선물하고 먹을 거를 한 보따리씩 줘가지고요. 제가 전도를 그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냐면 그냥 제일 약한 반을 맡으면
네 명, 다섯 명, 그런 반을 맡으면요, 제가 40명, 50명, 그러다가 나중에는 유치부, 그 버스 속에서 본 아이가 천사라고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걔를 찾으려고요,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고요. 근데 그냥 외할아버지네 그런 거하고 그분이 그걸 기록을 잘 안 해놨다는 거예요. 너무 급해가지고 어디다 놓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경찰 그 아저씨가. 그래가지고요, 제가 얘를 하나님이 그 버스 속에 보내줬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유치부만 제가 선생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풍금치면서 아이들 했는데요, 유치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얘네들은 시간 개념이 없잖아요. 눈만 뜨면 교회 가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또 목사님께서 그 부모님한테 잘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막 교회를 신축할 때인데 지하실에다가 모노륨을 당신 개인 돈으로, 그때 돈 3만 원인 것 같아요. 그게 전체 한 달 월급이셨다 그래요. 그거를 저한테 모노륨을 사다 싹 깔아줘가지고 제가 80명, 90명 막 그렇게 저기 반을 맡아서 했는데, 아기들을 얻고 와가지고 막 울고 교회 가자 그러니까 2살, 3살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얻고 있다, 안고 있다가 내려놨다가 이러면서 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설교하려면 괴롭고 못하고 도덕책만 읽고 이랬는데요. 웬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니까 정말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너무너무 줄줄이 다 그냥 아이들이 외우게 되고 또 성극도 하게 되고, 그러려니까 제가 부족하잖아요. 신학교를 다니지도 않고. 그래가지고요, 열심히 도서관 또 설교를 하려면은 그 관주라고 그러죠, 그거에다가 또 다른 분들 주석책을 막 또 외우고 이래가지고요, 너무너무 정말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미국에 와서도 늘 토요 한국학교, 한글학교, 또 저는 어디 가나 좀 새로운 것이 제가 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여간 제가 필요로 한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미국에 오니까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신학교를 가겠다니까요, 저희 남편이 노하는 거예요. 또 우리 아들도 이제 앞으로 목사님이 되게 이렇게 기도하자고 그러면 펄펄 뛰는 거예요. 내가 너 하나 미친 것도 내가 미쳐 죽겠는데 무슨 아들 하나 있는 아들까지 예수에 미치게 만드느냐고. 당신이 신학교 가려면 이혼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 장사 잘한 날 바닷가로 산타모니카, 말리부, 뭐 주마비치 이렇게 하다가 슬쩍 기분 좋을 때 얘기를 꺼내면요, 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15년이 걸렸어요. 15년. 미국에 와서도요,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장사했어요. 옷장사, 자바에서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그래가지고요, 제가 미국 올 때 가져온 돈, 정말 이거를 시험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요, 은행 크로즈를 하고 한국으로 다 보냈어요. 고아원하고 개척교회에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10년 동안, 지금 요번에 이사를 했는데요, 15차를 했어요. 저희 차로 했지만은 15, 얼마나만 나누고도 나누고도 또 남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70년도에 또 그런 사건을 통해서 80년도에 또 나는 찾았네에서 또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만났냐면요, 정말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가지고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회개를 다 하고 나니까 멀리서 오시다가 가까이 제 가슴으로 오셔가지고요, 제가 그날 방언받고 온 교회 사람들을 제가 냉면 대접을 다 했어요. 여름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또 미국에 와서 왜 쓰러졌겠어요.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새벽부터, 새벽기도 끝나면 바로 또 가게에 나와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사업가이셨는데요. 늘 그러셔요. 부지런해야 된다. 남보다 한 시간 먼저 시작하고 남보다 한 시간 늦게 이러면 성공한단다. 그리고 늘 새로운 거를 생각해내세요. 창조. 그래서 제가 지금도 늘 DNA가 아버님의 DNA가 있어가지고요. 저는 정말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잠언에 좀 더 자자 쉬자 졸자 이러면 빈곤이 강도같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또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제가 43년 그동안에 많은 아픔도 있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신앙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바치겠습니다. 또 시간도 바칩니다. 몸도 바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까운 근래에 네 번을 911 실려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제가 아직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크게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터닝포인트라는 수양관에서 기도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해드리지만 제가 또 기도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남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요. 두 주 전에 정말 귀한 선물로 하나님께서 이사를 하게 해가지고요. 저희 거기에 실내 수영장이 있으며 또 기도실도 따로 예배실도 있고요. 또 제가 차를 개인 차인데 봉고 8인승이에요. 그거를 개인 기도실로 예쁘게 꾸며가지고요. 한 대, 두 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또 스쿨버스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로 정말 필요하신 분들 오시고 또 와서 수양도 하지만 기도도 능력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더 확장하는 일에 좀 도움이 되고자 또 섬기고자 또 뷰몬트라고 팜스프링 가는 30분 전에 그곳에 주셨습니다. 저는 선교사라지만 제가 몸이 아프면서도 20년 동안 아프리카 우간다 미라클 처치 그 세우는 일에 동참했어요. 동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낙심된 분 있습니까? 연약해서 몸이 약해서 저는 암이었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고쳐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생명도 길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동참하며 기도하며 동력자를 주시고 또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